아니야 벌써? 응. 아 그래? 700만인가 800만인가. 근데 재밌는 것 같아. 뭔가 1000만도 찍지 않을까. 나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를. 나도. 아 아직도 안 봤어? 어. 이 얘기를 듣기 싫어 나 봤다. 드디어. 어. 야 너 이거 안 봤어 얘기가 안 돼. 아 진짜 이거 때문에 나름 트민녀라고. 트민녀 최고 너무 늦게 본 거 아니야? 내가 파멸을 혼자 못 보겠는 거야. 아 그래? 왜? 무섭 그러니까 오컬트니까. 어, 공포 영화라 그래. 하니까 아 혼자 가서 뭐 좀 지리겠다. 근데 옆에... 전혀 아니잖아. 근데 아니... 내가 더 놀랐어. 그러니까 나는 야, 난 잘 보는데 그래도 막 이러고 혼자 막 경기 일으키고 약간 감독이 놀래 이럴 때마다 다 놀랬어 진짜로. 거기에 다소가죠. 어 다소가죠. 나는 약간 이상하게 얘네가 놀래는 포인트가 나한테 너무 늦게 느껴지는 거야. 그러니까 이미 뭔가 화면에 나왔는데 소리가 늦게 나온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하나도 안 놀란 거야. 그래서 안 놀랬다고? 아니 소리랑 딱 맞춰서 하지 않았어? 나한테는 그게 아니었다 이상하게 타이밍이. 그리고 이게 나오는 모습도 약간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웃긴 거야. 아니 나오는 모습이 너무 흐릿해서. 아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. 이게 그건지 할머니 뭔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준지인지 모르겠는 거야. 내 말이 초반에도 왜 그 미국인 그 집안 나왔을 때도 아니 미국인 아저씨 그 얼굴을 아예 안 보여주는 거야. 맞아. 계속 껌껌해 여기가. 누군지 몰랐어 나는. 그거를 유해진이 잘 살렸다. 맞아. 유해진 없었으면 진짜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. 밋밋할 뻔했어. 너무 웃겼어. 덕분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게 그러니까. 해준 느낌? 근데 나는 그런 일본 잔재 뭐 이런 얘기인지는 아예 몰랐다. 나라에 공을 세웠다 했을 때부터 친일파 이런 느낌이 있긴 했거든 나는. 내가 생각하지 못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. 맞아. 이게 왜 이렇게 긴가 했더니 긴 이유가 있었어. 여기서 끝나면 좀 심심한데 했는데 아직 4, 6까지 나오더라. 근데 그 1, 2, 3, 4, 5, 6 제목 있잖아. 굳이 나왔어야 됐나 싶더라 나는. 그건 맞지. 뭔가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긴 했거든. 이제 챕터가 바뀝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끊어줬는데 굳이 계속 대사로 알려줄 건데 이걸 왜 넣었을까 싶은 거야. 막 이름 없는 묘 이 나왔을 때 조금 있다가 대사로 이건 묘의 이름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잖아. 난 챕터를 나눠줘서 좀 좋았는데. 아, 그래서 진짜? 시간 가는 줄 몰랐어. 아 뭔가 이어지는데 끊어진 느낌이라서 시리즈 보는 느낌? 거, 쭉 가는 느낌이 아니잖아. 맞아. 그래서 뭔가 한 번씩 끊고 가는 느낌? 그래서 더 짧게 느껴진 것 같아. 근데 약간 이걸 그냥 파묘 1, 파묘 2로 냈으면 어땠을까? 이런 생각도 들었어. 1, 2를 따로? 응. 영화를 따로? 응. 아, 아니지. 안 됐나, 그러면? 안 돼. 그럼 파묘 2 안 돼? 난 안 볼 것 같아. 파묘 1 보고 재미없어서 안 볼 것 같아, 그러면. 아니, 파묘 1도 재밌지. 아, 나 파묘 1이 그냥 이렇게 끝나면 너무 내용이 별로 없지 않나? 어. 아, 물론 그것도 재밌는데. 이렇게만 끝나면 정말 그냥 파묘. 막 끝인 거야. 맞아. 묘를 파고 끝나. 하긴 그래야 정령이 나오고 막 이러지. 그치. 뒤에 이제 갑자기 심화적인 내용이 빡 하고 나왔더니 이게 장르가 달라지는 느낌인 거야. 뭔가 애국. 국뽕. 야, 나는 한국인으로서 아이 나쁜 일본 놈들 죽어라 이러고 보게 되잖아 어쩔 수 없이. 난 그게 들어가서 내용이 뭔가 더 파묘만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서 좋았다고 생각했거든. 난 그런 내용이 전혀 모르고 가서 괜찮았는데 만약에 알고 갔으면 좀 역시 국뽕 영화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. 완전 나도 공감. 차라리 그걸 모르고 들어가서 난 지금 모르고 들어가서 좋은 맞아. 코어 케이스. 뭔가 너의 주변인들이 되게 너의 그 스포를 딱 지켜줬네. 에이 이랬거든. 옆에서 너무 재밌다고 막 예매를 계속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아 진짜? 엔차를 계속 예매를 하더라고. 엔차를 해 이걸? 응. 궁금하다. 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하다. 왜 엔차를 하시는지. 내가 물어보고 와볼게. 근데 두 부류였어. 너무 재밌다가 하나였고 딱 보고 오 재밌다 엥? 이랬다는 거. 이 엥이 뭔지 이해가 가는 거지. 된 거야, 나는 국뽕에 차 있는 게 맞나 봐. 딱 서울에 보면 그 느낌 아니야? 미안하지만 서울에 보면 안 봤어. 아니, 서울에 보면 개좋아할 듯. 천만에 들지 않았다니. 대단한데. 근데 파묘도 약간 애플워치 하면 재밌을 듯. 아, 말을 했어야지. 아, 나 지금 생각났잖아. 근데 막 왁 이건 아니었어. 근데 몸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인 거야. 아, 그러시기에는. 아니 거의 막 이렇게 놀라셨는데.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 별로 안 놀래더라. 그니까. 나만 놀랬어. 진짜. 갑자기 막 2m 넘는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맞아? 이게 크리처가 왜 나와?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갖고 이게 스위트홈으로 넘어가는 건가? 장르가?
그럼 귀신이 아니잖아. 갑자기 괴물이잖아. 그치, 그치. 어.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령이라고 약간 이게 설명을 해주니까. 아, 나 그래도 나 좀 짜증났던 게 있는데 뭐. 내가 간호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. 자꾸 간을 빼먹는다면서 오른쪽을 찌르는 거야. 간은 왼쪽이니까 간은 왼손으로 찔러야지 나 여기가 닿을 텐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이 나의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. 근데 계속 왼쪽을 찔렀잖아. 두 번이나 간을 찔렸는데 그러니까 용기였어. 다 무조건 나도 기억이 나는데 심지어 아니, 좀 꼭, 새로운 떡밥이다. 어, 나 나가가지고 꼭 소연이한테 말해줘야지 간은 그쪽이 아니다. 간 보호하려면 여기 잡아야 된다. 간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간호사는 아 간이 아니 근데 그런다고 간이 이렇게 하면 나와?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야지. 그러니까. 거의 그냥 늦자마자 나오던데 간이 그러니까. 나 그래서 저기서 도대체 뭘 뺀 걸까? 이 생각을 했거든. 이도현한테서 얘가 촥 하고 나왔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? 사실 간이 아니었던 거야? 췌장이었던 게 아닐까? 아 그리고 이도현도 네가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도현 보러 가는 거라고 막 그랬잖아. 아 근데 매력적이더라. 그럼. 진짜. 난 그 몸이 너무 매력적이더라. 내가 알던 이도현보다 너무 벌크업이 돼 있어. 어 맞아 맞아 맞아. 네가 심지어 그 전작을 아픈 그걸 어, 봐가지고 그러니까 더 그랬겠네. 데뷔가 진짜 확실히 돼서 너무 좋았어. 아니 그리고 일본어 왜 이렇게 잘해? 내 말이. 일본어 할 때 목소리가 미친 거야. 나 진짜 계속 듣고 싶었어. 자네 진짜로. 그냥 뭐 좋았어. 하나 못한 데가 없는 그런 거. 그니까. 아 나 그리고 그게 좀 무서웠어. 뭐. 이도현이 다윈 올렸을 때. 어. 그 위에서 막 계속 밟으면서 그랬잖아. 그게 너무 소름 끼치. 맞아 어떤 스님이. 오. 근데 가위 이렇게 풀던데? 그니까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풀던데? 이걸 뭘 쓴 건지 난 궁금해. 나도 가위 좀 걸렸을 때 이거 하게 뭘 이렇게 글씨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쓴 뭘 써야 되는 걸까? 이게 주문이 아닐까? 꺼져 아니야? 저리가. 근데 그 배우들이 그 대사를 다 외웠다는 게 나 너무 신기하다.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실제 있는 불경이겠지? 그것도 그렇지. 약간 스님들이 보면 막 아 저거 아니, 아닌데 아가 아니라 언데 아 저렇게 부르면 안 되지 막 갑자기 1절을 하다 왜 3절을 해 막 그러니까. 아, 리듬이 안 맞네 막 이럴 수 있잖아. 그러니까. 이거 약간 전문가들 그거 필요해. 각 전문가 재밌겠다. 그렇게 따로따로 들어보면 근데 웃긴 건 유해진이 그 얘를 중시하는 장의사라고 캐릭터 설명이 돼 있거든. 아 근데 딱히 얘를 중시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전철 내내 그게 붙어있어. IFC몰.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 하나씩 나와. 최민식, 김고은, 뭐 이도현, 유해진. 근데 유해진 밑에 얘를 중시하는 장의사. 이게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은 나왔어. 아, 거기 걸어가는데. 그렇지. 내가 아는 사진 정보는 김고은의 르메르 코트와 이도현의 어. 이도현의 그 비행기 씬 그리고 파묘 그 최민식 그 님의 머리띠 이것만 알고 갔어. 그 머리띠 이렇게 어 이렇게 넘기는 그 아저씨 머리띠 세수한 줄 알았잖아. 나 그거밖에 모르고 하니까 너무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. 아. 아무것도 몰라서. 리미에르 코트? 그건 뭐야? 르메르 코트. 르메르? MG 무당을 너무 잘 표현한 패션이었다.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잘 된다고 들었거든 내가? 인도네시아인가? 다른 나라에서? 응, 인도네시아.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풍수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? 그러니까 약간 신기한 거겠지. 아 이런 문화가 있구나. 어... 새롭다. 이런 느낌 아닐까? K의 힘인가? K의 힘일 수 있다. 진짜 왜 부르지? 갑자기 이도현이 잘생겨서? 아... 물어보고 싶다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. 누군가 인도네시아 사람 있다면? 이걸 잘된 이유를 생각해본 적 있어? 이게 왜 잘 됐는지? 처음에 이도현이 문신하고 나왔을 때 이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.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? 700만이라는 많지. 아니 난 근데 입소문이 제일 크지 않을? 그냥 파메 어땠어? 재밌어. 딱 이 세 글자로 사람들이 아 그래? 그럼 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.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안 볼까? 그래도 뭐 파메 재미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무한도전 그 박명수가 춤추는 거 있거든? 김고은이 치는 거랑 막 무한도전 유니버스엔 다 있다. 그니까 이것조차 있었다. 유튜브에는 파묘 무도 이런 거 안 뜨거든. 안 뜨지. 어, 그런 건 몰랐지 나는. 그런 건 안 뜨지. 근데 유튜브에서는 서로 막 댓글을 불러오고 막 이런 거 없잖아. 어 맞아 맞아. 내가 그 친구의 유튜브 아이디를 알지 못하니까. 너 몇 점 줄래 파묘? 나는 4.2. 5점 만점? 응. 미쳤는데? 왜? 거의 인생 영화 아니야 지금? 인생영화는 5점이지. 아 그래서 4점이면 꽤나 높잖아. 어. 영화를 보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한 게 많이 없었던 거. 정말 정말 재미없다가 한 3점? 넌 몇 점인데? 한 3점? 3점도 나쁘지 않은 점수야.
그래? 나는 1.2 점도 너무 많고 0.5 점도 있고. 나는 재미없다고 한 건 아예 안 보거든. 그러니까 그렇네. 그래서 내가 기준이 3인 거. 보통 3부터 시작이겠네. 응. 정말 내가 너무 재미없다라고 한 게 3점인 거지. 그럼 평타네. 응. 그러니까 나도 그 마음으로 3점이어서 평타. N차 가능? 응. 난 안 가능. 안 가능? 만약에 뿜빠이다. 뿜빠이면 안 보지. 아까 내 돈 주고 안 보겠다는 거잖아. 내 돈 주고 N차는 안 하겠다. 같이 그 가질 마인드는 수는 있다. 영화가 너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걔랑 같이 해주겠다. 이거잖아. 아니야. 정말 재미가 없었으면 다시 보는 시간조차 아깝잖아. 아 그렇지 그렇지.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. 딱 그 정도다. 돈 안 내고 N차 가는.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어. 평범하게 잘 봤다 재밌게.